겁나 귀여워. 반갑습니다. 사양광이 똥치우는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 향단이 새욕장이 너무 지저분해진 것 같아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아, 새욕장을 나서부터 좀 걱정이긴 했었는데 이 제일 큰 걱정이 바닥재 고민이었었어요. 바닥에다가 장판을 깔게 되면은 장판을 물어뜯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오줌을 막 뿌리고 다니면 흡수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묻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또 바닥재를 따로 깔자니 그 바닥재에서 오줌이 많이 스며들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이제 갈팡질팡하던 때에 그냥 아무것도 깔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였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도 오줌을 조금씩 뿌리면서 일종의 영역표시죠. 캣타워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지저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깔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얘는 신경도 안 쓰고는 가만히 누워있네요. 지 머무는 공간만 깨끗해요.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을 더럽히는데요. 사양고양이가 기본적으로 좀 깔끔한 습성이긴 해도 얘는 수컷이고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나봐요. 오줌을 여기저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분할 납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냄새도 나고 뭐 지저분해지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캣타워부터가 문제예요. 내일 새로운 캣타워가 오기 전에 깔아주는 게 맞나 싶긴 했는데 그냥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상당히 젤리줘봐. 일단 여기저기다 오줌을 많이 밟고 다녔는지 발바닥을 만져보니까 좀 끈적끈적한 게 발바닥에도 좀 오줌칠을 해놨네요. 얼마나 많이 묻어있나 궁금해가지고 물티슈로다가 발바닥 한번 살짝 닦아봤는데 아직은 다행인 게 크게 티가 날 정도로 묻진 않았어요. 그래도 얘 몸에서도 약간씩 쉰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간만에 청소도 하고 내부에다가 새로운 것도 깔아주고 좀 기분 전환도 해야죠. 옛날에는 이 손장난의 개념이 없었는데 몇 번 손으로다가 막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 무는 강도를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향단이 방 바닥이에요. 보면은 내부가 촉촉하게 물기가 서려 있죠. 저게 다 오줌이에요. 얘가 화장실에다가 이제 대변도 잘 보고 소변도 잘 보긴 하지만은 역시 여기저기다가 특히 구석에다가 오줌을 조금씩 뿌려놔요. 저게 오랫동안 방치되면은 이 철에 녹이 슬기도 하고 바닥면에서 이 찌릉내가 난다고 했죠. 찌든 냄새 그런 게 나다 보니까 바닥에다 바크를 깔아줘가지고 냄새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오줌을 조금씩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습니다. 이 바크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저희 매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품목 중 하나예요. 많이 주문 부탁드립니다. 일단 항상 청소할 때는 우리 용수씨를 불러요. 제 머리랑 용수씨 몸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 향단이 들어가라고 방석도 하나 사줬는데 이 안에다가도 오줌을 많이 뿌려놨어요. 웬걸 만져보니까 촉촉하더라고요. 내다 버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알차게 뿌려놨네요. 너도 결국에는 오줌을 잘 가리지 않기 시작했구나. 바닥 닦아야 되니까 그 뭐냐 그 손수건이나 물티슈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와줘. 네. 닦으면 안 돼. 문 닫아줘. 문 닫아줘.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향단이도 궁금한지 내려오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닥면을 지금 청소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바크를 깔아줘야 되는데요. 바닥면 청소하는 동안 향단이가 너무 관심을 가질까봐 이 향단이한테 제가 손으로 다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좀 벌었어요. 겁나 귀여워. 중간중간에 향단이만 너무 이뻐하면 팽이도 질투해가지고 자꾸 옆에서 똥파리 짓을 하거든요. 한 번씩 팽이도 만져줘야 됩니다. 파충류랑 다르게 포유동물들은 누가 누굴 이뻐하는지를 잘 인식을 해가지고요. 서로 질투하지 않게끔 중간을 지켜가지고 서로서로 각자 다 개별적으로 이뻐해줘야 돼요. 아, 원래 바닥을 쓸고 나서 닦았어야 되는데 닦고 나서 쓰니까 개판이 돼서 작업을 두 번씩 했습니다. 웬일로 향단이가 얌전하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위에서 구경만 하고 있네요.
평소 같았으면 밑에 내려와가지고 난리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오늘은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크를 깔아줍니다. 이 바크 같은 경우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냄새를 잡아주는 되게 좋은 제품이긴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부에 습기가 좀 차면은 곰팡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양고양이가 오줌을 쌀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오줌 싼 부위를 제각제각 버려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한데요. 냄새를 잘 잡아주니까 좋아요. 문제라고 하면 너무 많이 깔아줬어요. 이거 절반만 깔아줘도 됐었는데 너무 드립다 부어버려가지고 내부가 좀 많이 폭신폭신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도매로 받아오니까요. 아, 살짝 후회되긴 하네요. 내일이면 캣타워가 새로 도착하는데 그걸 설치하고선 깔아줄 걸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하루라도 빨리 깐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아줬으면은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화장실로 다시 넣어줘요. 화장실이 개방형이 있고 막힌형이 있는데요. 개방형으로 써준 이유가 이 사양고양이들은 막혀있는 걸 넣어주면은 거기를 은신처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방형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무료할까봐 안에다가 팽이가 쓰던 장난감도 넣어줬어요. 기존 장난감보다 팽이가 쓰던 장난감을 더 좋아해요. 강아지 냄새가 나서 그런가 일반적인 장난감보다 훨씬 열심히 물어뜯더라고요. 옛날에는 장난감 주면은 막 씹어 뜯고 먹고 막 찢어 발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장난감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묶어주자 이렇게. 어차피 한 2, 3일 정도 있으면은 더 이상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요. 동물들도 똑같아요. 장난감 주면은 즐겁게 노는 건 잠깐입니다. 결국엔 사람이 장난감을 통해서 같이 놀아줘야 돼요. 아, 올라왔어 또. 얘가 바닥재가 바뀌고 나서부터 약간 좀 낯선지 전 처음에 바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호기심이 많은 애라서 근데 이상하게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러를 바닥에 두고서는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 향단인가 바닥재인 바크를 먹이를 먹다 같이 먹지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파충류들도 바크는 좀 걸러내면서 먹는 편이에요.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양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혓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컨트롤이 남달라가지고 바크를 잘 걸러내서 뱉습니다. 금방 적응하네요. 아 근데 밀어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좀 뺐습니다. 이때 잘 뺏어야 돼. 안 그러면 손가락 물어뜯거든요. 그리고 바닥에도 좀 뿌려줘요. 밀어물은 땅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양고양이가 땅속에 있는 먹이도 찾는 그런 활동을 통해 좀 더 활동량도 늘리고 그리고 뭐 사냥의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 저 뿌려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루 종일 땅만 파고 있더라고요. 지금 팽이가 사양고양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얼굴 크기보다도 작은데 저번에 한번 사양고양이 간단히 가까이 갔다가 이 손바닥으로 두댕가 맞고서는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팽이하고 향단이는 아마 영원히 친해지지 못할 거예요. 향단이가 기본적으로 자기 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는 미럼은 암컷 사양고양이 먹이로 줬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다가 우리 향단이 바닥재 교체는 끝냈고요.
나머지 쿠키 영상으로다가 저희 매장에 새로 들어온 파충류들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릴 건 중개코인데 이 애들도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수입이 들어왔어요. 워낙에 좀 슬픈 눈동자를 갖고 있긴 해도 귀여워서 인기 많고, 두 번째로는 나테리리겠고, 개코도마뱀 중에서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도마뱀인데 얘네들도 매장에 좀 넉넉하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레강스겟코. 이 둥개코의 조금 더 작은 버전인데요. 얘네들도 함께 같이 붙어가지고 지내는 거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다음으로 나가는 낙타검이에요. 얘네들이 외형이 너무 좀 쇼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긴 하는데요. 실제로도 징그러운 애들이 많고요. 먹이 사냥을 되게 잘해요. 일반적으로 얘네가 막 독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텐데 독이 없는 대신 사냥을 엄청 잘하거든요. 저기 귀뚜라미를 쭉 뿌려주면은 바로 와서 먹고요. 가끔씩 보면은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다가 이제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자기가 먹을 건 한 이 정도인데 일부러 곤충들을 막 10 이상씩 막 잡아다가 물어 죽인 다음에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습성 자체가 좀 특이한 그런 절지류 중 하나예요. 이번에 매장에 좀 넉넉하게 들어왔으니까 뭐 구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다가 오셀레이트 스킨크들도 이제 여유있게 들어왔고요. 이제 오셀레이트 온도 높여줬으니까 먹이 좀 줘야 돼. 그리고 우리 크로커다일 기코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사이즈도 크고 건강한 아이들이 수입돼서 들어왔어요. 아무튼 더주 매장으로다가 편하게 방문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촬영해도 돼요? 사람들이 민코 사랑이냐 물어봐가지고. 민코야, 여기 오신 분은 K드라이브라는 유튜버분이에요. 네. 아니요, 언급 안 해주셨는데. 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번 좋아.